와, 이 시간만 기다렸죠. 그쵸? 빨리 이 시간이 됐습니다. 하면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죠. 예, 시험 친 거 한번 봅시다. 이건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것들 정리하는 문장인데, 보통 정리하는 문장은 몇 개 안 되는데, 이번엔 좀 문장이 많죠. 그쵸? 짜증났죠? 형님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은 뭐에 대한 얘기냐? 우리가 자연에 있는 것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대로 있다 변화한다. 네? 자연에 있는 것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대로 있다 변화한다. 뭐라고요? 변화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Sky is blue. The sky is blue. 블루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color? What color is the sky?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무슨 색깔입니까? What color is the sk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The sky is blue. What color is the sky? It is blue. 그러니까 색깔 묻고 답하게 했죠. 그리고 하늘이 파랗다는 얘기는 day란 얘기다, night란 말이다. day란 얘기다. The sky is blue. 오케이. 하늘이 부르면, 아, 하늘이 파라면 낮일 테고, 낮에 하늘에 보이는 풍경들에 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이렇게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In the sk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Clou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there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 아무 뜻 없는 아무 뜻 없을 때 하는 짓은? 아무 뜻 없을 때 하는 행위는 그래 비동사가 뭐 어쩌는데 비동사 뜻이 있다로 그렇죠 이다란 뜻이 되지 못하고 있다란 뜻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am을 쓸 일은 없을 거고 is는 왜 안 되지? 클라우즈가 여러 개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그 존재하는 물체는 뭔데? 구름들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에이 그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There aren't clouds in the sky 하늘에 구름이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Are there clouds in the sky? 왜 물어볼 때는 발음이 이상해지죠? 뭐라고요? Are there clouds in the sky? 선생님이 방금 전에 뭐를 지적한 거죠? 자꾸 day라 그러니까 day하고 there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Are there clouds in the sky? 라고 물어봤는데 구름에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Yes,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뭔가 존재를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The field is yellow. Field 한번 써볼까요? F-I-E-L-D The field is yellow. 그래서 들판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field? What color is the field?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들판 색깔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field? 했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It is yellow It is yellow 맞습니까? 네 오케이 유용합니다 The field is yellow 계속해서 뭔가 노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There is a lot of in the field. 오케이, 이딴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주세요. A light. 처음부터. There is a lot of light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light in the field. 오케이. 그래서 in the fie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much이랑 many로도 바뀌어 지금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 이유는 much는 쓸 수 없는 양
자, 머치가 하는 일이 뭔데? 얼라더브 하는 일이 뭔데? 라이스를 꾸며주고 있죠. 네. 어떤 쌀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씨인데? 어떤 씨인데 꾸며주는 말이 라이스인데. 라이스는 셀 수가 없어. 그래서 a lot of rice든 much rice든 안만 길어봤자 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It. is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있단 거 써서는 안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많은 쌀이 있다라는 두 가지 표현.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There is much rice in the field. 지금까지 쓰기 시험에서 틀린 건 메타인지 한번 해봅시다. 네? 메타인지 해봅시다. 지금까지 쓰기 시험에서 틀린 건 The sky is blue.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 field is yellow.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틀린 건 뭐라고요? 모르겠다고? 아니 뭐 틀린 게 있으면 있고 뭐를 아무래도 틀렸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해야지 메타인지가 되는 거지.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지. 선생님은 메타인지랑 자기 객관화를 학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뭘 틀렸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는 건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틀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틀렸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뭐 그래서 뭐라고요? 메타인지 안 하실래요? 응? 틀린 거 없잖아요.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에이. 자, 계속해서 The forest is green. 오케이. 왜 틀린 데 없나요? 선생님 쳤는 거 선생님 일부러 뭔가 틀리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틀린 거 없나요? 어? 없다고? 없죠 당연히. 다 밖에 쳤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olor is the forest? What color is the forest? The forest is green. I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록색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Animals 한번 써볼까요? Okay. 그래서 누가 우리말 부분에 누가 다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말에서 누가 다 읽어주세요. 누가 나무와 동물들이 다 있다. 그래서 trees and animals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할 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반드시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고요. 이제 뭔가 달라지는 거 시작됩니다. 그래서 Now the sky is black. 블랙 한번 써볼까요? BL. 오케이. 블랙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color is the sky? Now는 어쩔 건데? 지금 하늘은 무슨 색깔인가요? What color is the sky now? What color is the sky now? What color is it now? What color is it now? 한번 길어봤자 해서 읽으면 그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N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Black은 What color? 무엇이 아니고 무슨 색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 하늘이 검을 때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하늘에 뭐가 있다 그러죠. 하늘에 뭐가 있죠? 별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런 얘기 하죠. The tides, there are tides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There are stars in the sky. 하늘에 별이 없습니다. 날씨가 흐려요. There aren't stars in the sky. 오케이, 오, 밤인데 날씨가 맑은가? 어, 하늘에 별이 있니? There are stars in the sky. Yes, there are stars in the sky. 자, 그래서 이번에 하늘 얘기했죠. 그럼 이제 어디 얘기할 차례죠? 어디가 변화된 것에 대한 얘기해야 되죠? 하늘 다음에, 아까 전에 하늘 다음에 어디 얘기했더라? 어? 그렇죠. 들판 얘기했어. 됐습니까? 들판이 이제 무슨 계절의 들판 풍경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판이 무슨 색이라 그럴 것 같네요. 그래, 다음 문장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Why is the field white? Why is the field white? Why is the field white는 무슨 뜻이죠? Why is it white?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왜 들판은 하얗니? 이런 뜻이죠. 그렇죠. 들판이 하얀 이유를 묻고 있죠. 네. 하, 들판이 하얗게 된 이유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There is a lot of snows in the, on the field. 자, 그래서 보통 why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말을 붙이죠. Because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On the field는 무슨 뜻일까? Because를 붙였어. Because there is 무슨 뜻일까요? 학교에서 because 배웠죠? 그쵸? 안 배웠나요? Because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입니다. 그럼 there is는 무슨 뜻이야? 있다죠, 있다. 있다죠. 그럼 because there is는 무슨 뜻이야?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a lot of snow. 어디에? On the field. On the field. 그래서 들판이 하얀 이유를 묻고 있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the field white? 아, 들판은 왜 하얗니? Why is the field white? 그래서 이 들판에 많은 눈이 있기 때문이야. Because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the field is white? 뭐라고요? Why is the field whit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the field white? Why is the field white? 했더니 대답이 Because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Because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a lot of는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데 much도 될 수 있고 many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어 쓸 수 있다? 이유는 그렇죠. 눈이 많다는 얘기하고 있죠. 어떤 눈? 오케이. 눈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 없어요. 예, 그래서 much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래서 much snow든 a lot of snow든 안만 길어봤자 셀 수 없으니까 이시고.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비동사가 사용돼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아까 전에는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이렇게 못 부르네요. 그래서 다음 문장 영어로 말해주세요.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됐습니까?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The mountain is brown. Mountain 한번 써볼까요? M-O-U-N-T-A-I-N. 오케이. 넌 다 했니? 다 했냐고, 지난 시간 거.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brown이란 대답 듣고 싶다면? What color is the mountain? What color is the mountain? 했더니 the mountain is brown. 그러면
산이 갈색이 된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영어로. 산은 왜 갈색이니? 아니 그걸 왜 하늘은 아니 왜 산은 갈색입니까를 영어로 말해봐. 영어로 표현하면 why? 그렇죠, 잘했어요. The mountain,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거 왜 갈색이니? Why is it brown? Why is it brown? Why is it brown? 그래서 그 산은 왜 갈색인가요? Why is the mountain brown? 뭔가 이상하게 읽었으니까 다시. Why is the mountain brown? 했더니 그러면 우리말로 어디에 누가 다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고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갈색이다. 그 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Why is the mountain brown? 어 산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많은 도 넣어주세요. There are many people. A lot of people on the mountain. 오케이. 얘는 어디 가고 없네. 오케이. 그래서 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on the mountain.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on the mountain. 이번에 a lot of는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죠. 됐습니까? Because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mountain.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쓰기 시험은 다 받았습니다. 쓰기도 퍼펙트. 말하기도 퍼펙트. 오늘 비코즈 하나 가르쳐줬어, 또. 오케이, 그래서 준비는 다들 되셨나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